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은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을 가진 엄마였죠. 아,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동네를 다 돌아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나쁜 일을 당한 것 같다고 불현듯 그런 생각에서 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딸 은별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을 제외하고는 개근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간혹 어떤 하얀 승용차가 있었는데 애를 태워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은별이 친구들의 증언은 하얀 고급 외제차가 은별이를 픽업해갔다고 합니다. 하얀 차요? 네, 하얀 승용차. 그래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라고. 우리는 차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빠듯한 형편에 차도 없는데 무슨 소릴까요? 그 와중에 딸이 쓴 편지가 도착합니다. 엄마, 광주에 친한 친구가 살고 있어. 거기 잠시 있다가 올 테니까 절대 학교나 친구들 경찰서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 저 절대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저 죽어버릴 거예요. 광주에 잠깐 내려왔다가 친구네 집에서 있다 온다고 그렇게 쪽지가 왔었어요. 은별양의 쪽지 내용은 친구 집에서 지내다 올 테니 절대 연락하지를 말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은별양의 어머니께서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40대 남자와 함께 지내는 중이었다고. 그 40대 남자의 이름은 고정식.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니, 은별이가 자기가 여기 더 있다가는 맞아 죽거나 자살하겠다고 도와달라고 나한테 왔는데 아이 어떡하라고요? 저한테 은별이가 손목 끈 사진도 보내왔어요. 안 도와주면 자기가 죽겠다고 했고요. 두드려 맞고 그래서 탈출한 거니까 얘가 살고 싶다고 저한테 도움 요청한 거라고요. 근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만약 은별이가 은별이 부모한테 가서 맞아 죽거나 그러면은 난 형사님 가만 안 둬요. 넘기는 순간 얘 죽습니다. 내가 봤을 땐 말이죠. 그것만 아세요. 그렇게 해서 맞아서 애가 죽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다 녹음해놨어요. 그때는 진짜 나 이거 욕 공개할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은별이를 보호 중이라며 큰 소리를 치는 고정식. 고정식의 증언에 의하면 은별이는 아빠한테 두들겨 맞다 가출한 거라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정식의 증언과는 다르게 은별이의 아빠는 뇌수술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실종팀 형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땡땡마트 앞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얘기하게끔 시간도 주고 나도 셋이서 같이 얘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경찰 대동 후 겨우 만나 얘기를 했지만 귀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은별이의 엄마. 아이가 원치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글쎄. 아이, 무슨 강요가 된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고정식이란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는 식으로 해서 간 거예요, 애가. 아,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40대 아저씨한테 딸을 뺏긴 어머니의 심정은 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 김명신 형사님입니다. 집에서 폭행을 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실종팀 형사님도 뭐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말이죠. 가정폭력의 피해를 주장하며 귀가를 거부하던 은별이 다시 딸이 집에 돌아오게 된 이유는 놀랍게도 출산이었습니다. 아기의 친부는 보호자라던 40대 남자 고정식의 아이였습니다. 제가 은별이 임신 소식 듣고 그 애 보려고도 안 했어요. 애를 보면 고정식이 떠오르잖아요. 가해자 고정식으로부터 1년 넘게 성폭력을 당했던 딸. 결국 은별이는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솔직히 부부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거 너무 아주 처참하게 당한 사건이에요. 처참하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내막을 알게 되고 서럽게 우시는 은별 양의 어머니. 고정식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은별량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아저씨를 8월 13일에 만났는데 8월 17일에 바지를 벗기고 의자를 뒤로 젖혀서 저한테 만난 지 며칠 안 지나서 바로 성범죄를 일으키고 처음 가해자를 만난 곳은 병원 엘리베이터였다고 합니다. 이번엔 은별이에게 대비할 수 있는 떡밥과 명함을 제시하며 은별이를 꼬들겼죠. 어디 사느냐고 다짜고짜 물어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 그랬죠. 그랬더니 땡땡 아파트 아니냐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빠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수술비를 대주겠대요.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까지 얘기하면서 빠듯한 가정 형편에 편찮으신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고정식. 그때 소녀시대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 거기 간다고 내려오라 그래서 연락이 와서 내려갔죠. 제가 그땐 정말 좋아해서 따라갔어요.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은별이를 불러내며 저 진짜인 줄 알고 나갔었거든요. 그때 병원 맞은편에 땡땡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갔어요. 위로 쭉 올라가서 잘 못 올랐거든요. 거기 지리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화관 가나 뭐 그러고 있었는데 영화 시사에도 가자고 은별양을 수차례 불러냈다고 합니다. 하얀색 외제차 벤츠를 타는 고정식. 차에서 저를 상담해주겠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발버둥도 쳤는데 이 사람이 누르고 그러니까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은별이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고정식은 결국 성폭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후 그 고정식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전 그냥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아, 물론 맞아요. 제가 연예인 데뷔를 시켜주려고 물심양면 도움을 주려고 했죠.
근데 그러다구만 은별이랑 사랑에 빠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은별 양에게 왜 연락처를 주셨어요? 아니, 병원에 제 아들이 입원해 있어요.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가깝기도 하고, 혹시 내 아들이 담배 피우게 되면은 알려달라고 그렇게 접근한 거죠. 은별이가 휴대전화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 한 대를 가져왔었어요. 이 안에 보면 뭐 삭제된 것도 있지만 주고받은 메시지나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장돼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증거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게 건네줬죠. 이 고정식이라는 사람은요, 최초에 은별 양을 만나고 한 4개월, 5개월쯤 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은별 양이 제시한 태블릿 PC 증거자료 내용에 따르면 은별 양은 병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한 뭐 보름 정도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복을 입고 성관계 장면이 있는 증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고정식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정식의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병원복을 입고 치료받는 중학생한테 몹쓸 짓을 하게 된 고정식. 제작진은 고정식의 누나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정식이가 그 은별인가 걔랑 사귄다는 건 잘못이 맞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인데. 아, 근데요, 그 은별이란 애가 진짜로 정식이 없이 못 산다 그랬다니까요. 제가 들었다고요. 고정식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질곡이나 다른 사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폭행한 부모님하고 떨어뜨려 놨어야 되는데 떨어뜨리지 않아 놓고 그 집안에서 살게 만들면 당연히 자기가 죽였다고 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게요, 은별이란 애가 정식이한테 반했다는 편지도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제시하는 증거도 봐줘야 되는데 왜 은별이 말만 믿느냐고요. 고정식에게 좋은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랬던 순간은 기억에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인데요. 한순간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고정식의 증언에 따르면 서로 좋아한다고 주장을 했던데.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냥 본인이 무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전혀 사실과는 달라요. 무죄를 위해서 위증을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결과는 달리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을 하게 된 대법원의 한 사례로 남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기 청소년 성폭력 3당 전문가
이현숙 씨의 증언입니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 일이 가족한테 알려질까봐 두려워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가족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은별이가. 그래서 은별이는 나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은별이의 집안은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편찮으신 가정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은별이 엄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 은별이가 제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느냐고. 이렇게 출산하고 신고한 이유가 자기 집안은 출산 비용이나 이런 걸 대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은별이가. 집안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임신은 자기 몸을 책임질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은별이야.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키스만 해도 임신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임신 중절 비용 등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다녔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 아저씨가 저한테 가출하라 그랬어요. 낙태해줄 줄 알고 가출했던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가출시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정식의 주장은 가출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별이와의 연인관계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둘 사이 생긴 아이니까 이 낙태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구치소에 접견 들어가기 전부터 고정식이랑 저랑 문자를 주고받았었잖아요. 그때부터 그 아저씨가 자꾸 연인 사이처럼 문자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화를 냈었어요. 그렇게라도 쓰면 화는 덜 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썼어요. 가해자가 억지로 시킨 연애 문자와 편지. 고정식은 성범죄 고소 전 다른 사건으로 잡혀갔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서류를 찾다가 전과 기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폭행이라는 전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진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다른 사건으로 인해 고정식이 교도소에 가 있었던 동안 소송 심부름을 하게 된 은별양이 알게 된 고정식의 전과 기록.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보통은 그 상태에서 아이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요. 무서운 사람인 것을 몰라도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윤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 와서 면담한 것하고 여기 편지에서 느껴지는 심리 상태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정말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쓴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은별이가 고정식에게 쓴 편지 내용에 진술 면담에서 감정 반응이 굉장히 섬세하고 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종이와 연필을 드렸는데 종이가 새카맣게 구멍이 날 정도로 이걸 주먹으로 쥐고 이렇게 했어요. 가해자의 편지 압박의 인터넷 게시물과 드라마의 대사와 노래 가사를 베낀 흔적이 보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꾸민 이유도 칸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게 그렇게까지 아기를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냈던 은별양이 아기를 출산한 직후에 마음이 변할 만한 이유를 다시 봐야 해요. 과연 이게 변한 건지 아니면 감정이 거짓이었던 것인지. 항상 덧붙이는 게 고정식이 시킨 일에 대해서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많이 하는 내용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잘할게. 시간 지킬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동등한 관계에서 작성된 글인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이에 편지를 주면 회신이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100통이 가까운 편지에 답장이 없던 가해자. 이 사건 어쨌건 방송 후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 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이후 고 씨는 무고, 위증, 명예훼손 혐의로 은별양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이 그런 것을 참. 이 채팅 조심차입니다. 맞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굉장히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자아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철저한 어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은별양을 조종했을 수도 있죠. 말을 아껴야 되니까 답답하네요. 크로마키 치우죠. 예. 자, 깔끔하게 또 30분 동안 예, 미스테리까지 해봤습니다. 예.